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하고 이태원을 오가면서 타투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타투이스트 허키입니다. 뭐 타투 커리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저는 이제 만다라라고 패턴 문양을 주로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점으로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점묘 혹은 도트워크라고 하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예. 뭐 힐라코리아랑도 협약해서 같이 작업도 했었고요. 뭐그 전에 뭐 다양한 뭐 브랜드 로고 같은 것도 이제 런칭 준비 중이라서 타투이스트들이 뭐 타투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이제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한 이런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어서 많은 브랜드랑 지금 콜라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타투라는 게 많이 개성을 표현하고 자기만의 멋을 표현하는 수단인데, 우리나라 특성상 타투가 있으면은 직업적인 부분이나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타투 스티커를 시중에 파는 그런 타투 스티커가 아니라 직접 타투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줘서 자신만의 타투 스티커를 가질 수 있다면, 뭐 이제 외출이나 뭐 다양한 여행을 갔을 때 자기의 멋을 표현하고 싶을 때 직업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의 제약을 받지 않고 쓸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타투 스티커를 이제 디자이너들이 하는 타투 스티커를 내놓은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제 가죽 제품에다가 타투 디자인을 넣는 건데, 근데 이런 수제 가죽 제품이 솔직히 좀 가격대가 있는 제품이잖아요. 여기에 이런 의미를 더 담아두면은 정말 한 사람을 위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 되기 때문에 아이템 쪽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이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가죽에 이렇게 제가 주로 하는 이런 만다라 패턴 같은 것들을 넣는데,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죽에 넣을 수 있어요. 그 전에 가죽에는 파내거나 내는 듯한 그런 세공법이었다면은, 이거는 잉크를 주입해가지고 안에 넣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가죽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타투를 좋아하시는 많은 매니아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 그리고 가격대도 제가 뭐 원래 타투 가격이랑 하면 맞지 않는데 거의 확 낮춰서 내놨기 때문에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찍어내는 것은 아무래도 옛날에 어렸을 때 조각하듯이 그런 칼로 이렇게 밀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면은, 이거는 좀더 세밀하고 그리고 정교한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죽 같은 제품에 아마 그림이 들어간 거는 잘못 보셨을 거예요. 프린팅으로 돼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표면적으로도 만져지기도 하고 그리고 색다른 방법으로 아무래도 되다 보니까 국내에선 최초로 제가 이거를 제품을 내놓는 거기 때문에 많이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소비자분 입장에서는 이미지를 찾으셔가지고, 아, 이런 이미지가 좋은데 나만의 뭐 다른 걸로 커스텀을 해달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 이미지를 통해서 비슷한 느낌으로 다시 그려드려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한 그림이 되는 거죠. 기간은 보통 크기나 디테일에 따라 다른데 보통 한 3일에서 5일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아주 간단하죠. 건식으로 그냥 붙이는, 어렸을 때 판박이 하듯이 하던 그런 타투 스티커가 있고요. 아니면 물로 해서 습식으로 하는 식이 있는데, 정말 간단해요. 그냥 붙이고 그 위에 물티슈로 대고만 있으면은 바로 찍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좀더 자연스럽게 하려면은 타투 케어 그 알코올 제품이 있어요. 그 위에 바르면 진짜 실제 타투처럼 반짝임이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붙였을 때 지속력이 오래되면 안 되잖아요. 뭐 이런 뭐 공무원분들이나 소방 공무원분들이나 뭐 군인 같은 분들은 타투를 하면 안 되니까 지우고 싶을 때 지우시고, 그리고 하고 싶을 때 하실 수 있는. 딱 시중에 있는 타투 스티커는 아무래도 뭐 일러스트 디자인이나 많이 옛날에 그렸던 그런 기본적인 디자인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입맛에 안 맞는, 소비자의 입맛에 안 맞는 그런 그림체가 많고, 타투 스티커가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이거 하나는 마음에 드는데 다른 게 마음에 안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뭐 나비면 나비, 뭐 호랑이면 호랑이, 꽃이면 꽃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 모든 타투 스티커 안에 그 소비자분이 원하는 모든 그림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타투라는 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잖아요. 화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몸에 평생 남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 사람이 평생 가지고 갔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그런 그림을 그리도록 항상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만족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고 수제 창작품이라는 좋은 기회를 통해서 뭐 군산이 더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어서 친구들한테도 뭐 이런 직업이 있다라는 걸 많은 기회를 알려주고 싶고요. 그리고 관광객들한테도 뭐 제가 이제 군산에 이제 관광 수시탑, 뭐 음파 이런 거를 디자인해가지고 관광 상품으로도 많이 내놓을 생각이에요. 그러면 군산이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뭐 이런 작은 노력으로 좀더 이런 게 모여서 크게 뭐 이런 경제적인 활동에 제약이 없게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노력해주시고 이런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런 청년들이나 뭐 이렇게 처음에 뭐 시작하기가 많이 쉽지가 않잖아요. 누구나 생각은 하는데 이런 거를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실천하게끔 용기를 주시는 그런 제약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많이 이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이런 기회를 주셔서 되게 굉장히 감사하고, 그 기대에 보답하게 소비자분들을 만족시키는 게 이거에 보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답하게끔 열심히 제품 만들고 열심히 그림 공부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군산 메이드 마켓 사랑합니다.